아, 집사 고용해야지, 맞아. 서비스 부르기. 야, 무려 1500점이나 준다고? 가정부 취소. 그 다음에 집사 부르기. 네, 집사! 저희 집에 집사가 필요합니다. 주당 1200달러라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집사가, 오케이, 됐다, 됐다. 야, 야, 취소해, 취소해. 집사 취소. 아, 집사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직접 집사에게 통보해야 된대. 아, 직접, 아, 눈, 아, 이런 젠장. 아, 이렇게, 어? 어색한 일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을 걸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눈 보면서, 어떻게 눈 보면서 저거를 또 그만두라고 해요. 미안하게. 아, 아, 일단 잠복하러 갔다 와야겠다. 집사 알아서 하겠지, 잠복하기. 아버지가 또 뭘 만들었는데? 이건 뭐지? 오호! 와, 공전 시험기? 정말 공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야, 별게 다 있어요. 여기 되게 신기하죠? 점프 뛰어요, 막. 내 쭈꾸미. 어, 공중에 뜨는 오리도 발견했대요. 와우! 와우, 이건 뭐지? 공중에 어떻게 뜨지? 네, 별게 다 만들어지네요, 점점. 신기한데? 해볼까요, 한번? 그냥 보면 되는 건가? 누가 또 게임하니? 아, 야, 누가 또 게임하니? 가, 잠복하라니까. 잠복해야지. 어, 어, 잠복하기가 안 되네? 작동이 안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많네요. 물약 발견하기. 됐어. 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작동해요. 아, 왔다, 집사 왔다. 저게 과연 뭘까? 동그란 원판 같은 게 UFO인가? 어디 보자. 아, 요리 중이었구만. 주인님을 위해 맛있는 음악 요리를 해드려야지. 어디 보자. 착한데? 어, 이, 이러면은 또 내가 또 자르기가 또 민망한데. 일단 집사랑 궁합이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집사랑 궁합이 맞는지 확인해봐야죠. 저희랑 또 이제 궁합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요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이거 뭐지? 키 라임파이. 라임파이 맛있겠다. 난 그 외국의 그 파이가 제일 궁금해. 그 왠지 제과점에 있긴 있는데 잘 안 먹게 되잖아요. 파이 안에 막 이상한 막 과일 같은 거 들어있고 이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느끼할 것 같아가지고 있더라도 잘 안 사 먹어봐서. 진짜 파이들은 다른, 여러분들 뭐 초코파이 이런 거 말고 진짜 파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 먹는 거. 이 안에 막 무슨 막 과일 같은 거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어, 사과파이 같은 거. 아, 뭐야, 싱크대 고장냈다고? 아이고 여하튼 아이고 쫓겨나면 안 돼. 쫓겨나면 안 돼. 아이고, 주인님이 보신다면 이거 큰일 날 거야. 아이고, 나 또 실패했네. 또 실패하셨어. 네. 아이,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긴급 점검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궁합이 맞는 주인과 집사 관계인지 확인해야 되니깐요. 따라오시죠. 아,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주인님. 뭐지? 되게 싸움이 안 하냐? 아버진 샤워하고. 내가 아버지 방금 욕한 거 맞죠? 그죠? 나도.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내 몸이 너무 시커매! 주인님? 아이고,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안 하는데? 아, 미치겠네. 뭐야? 쫓겨났어, 아들한테. 뭐야, 이건 또 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버지 쉬느라고 쫓겨난 거라고? 내가? 아. 아, 베개가 하나인데 베개 싸움 하려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아. 까다롭네, 게임이. 아주 까다롭네요. 아, 벽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요? 화장실만 좀 벽을 만들어줄까? 아, 벽이 없어서 지상이 다 화장실로 인식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여기만 좀 벽을 만들어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럴, 어떻게 된 기야? 아유, 갇혔어요! 사람 살려요! 아이고, 사람이 갇혀있습니다! 사람이 갇혀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보셨다. 아우, 어디 보자.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지. 필라델피아의 마법사. 아, 팔라디아의 마법사를 읽고. 화장실 가둬놨어. 멋진 문을 달아줘야지.
장난 방지몽. 오 좋았어. 아 멋지다. 화장실다운데. 그 다음에 유리창도 좀 뚫어줘야겠어요. 창이 없어서 너무 깜깜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아 도배. 저 문양이 어디 있었더라? 아 복사. 그렇지. 됐어요. 아 깔끔깔끔 완벽하다. 아니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화장실 괜찮아요? 문 잘 열고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뭐 청소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셨어. 아 화장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다 화장실로 인식하는구나. 아 야야야야 아우 야 게임 좀 하지 마. 아 지붕도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야 뭐야 아, 뭐가 안 움직여. 야 뭐 안 돼. 버섯 그 스머프 버섯집. 어 이거 정자.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요? 네? 이거 왜 안 될까? 네. 냉장고 때문에 그런가? 아, 다 된 거야? 아, 된 거라고 이게? 초코송이 왜 키세스 초콜릿이잖아 여기 떨어져 있는데 너무 큰 거. 키세스 초콜릿이 여기 지금 너무 크게 만들었나? 너무 뒤에 화면을 가리나? 그러게요. 뭔가 어디 여러분들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경주 같은 데 가면은 저런 화장실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뭐 기와집 같이 생긴 화장실이나 뭐 어디 놀러 가면 있는 걸로. 난쟁이 모자 같네. 그러네. 지붕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 폭파시키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폭파시킬 게 마땅히 없어. 그러면 혹시 공원 같은 데 폭파시킬 게 있으려나? 아니면 미술관? 아 시립 아트 센터 방문해 볼까? 아 폐품 처리장? 아 폐품 처리장 폭파시킬 수 있다고? 그레디 쓰레기장 방문하기. 왜 얘는 잠복하기가 안 되지? 아 잠복하기. 헤헤헤 잘 왔구만. 폭파시킬 게 뭐 이걸 폭파시켜 줄 거야? 어디 보자. 자! 에헤 스탠드를 완전 폭파시켜야지. 기막히. 아이고 빨리 도망가! 도망가는 거야. 아이고 언제 터질려나. 하나 둘 셋 뻥. 아니 안 되는데. 야 아이고 유레카. 아이고 잘 됐네. 아 아주 기가 막히구만. 어 이 쓰레기 더미도 폭파시킬 수 있어요? 이게 폭파가 돼요? 이 폭파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 자 하나, 둘, 넷, 야이고! 오호!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당장 가서 이걸로 폐품을 수집할 거야! 아, 수집 시작하기. 여기로 가기. 와, 막 떨어진 거 막 이거 봐. 폐품, 오! 오, 짱인데! 수집 시작하기. 이럴 때 대비해서 음악을 들으며 폐품, 고스트 바스터! 빠라바밤빠밤. 빠라바라바밤. 빠라바밤빠밤 고스트바스터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빠라밤빠밤빠밤빠밤. 오오 다 흡수했어. 어 최고인데. 야 이거 음악도 좋고. 네 자 수집을 시작하자. 자 흡입. 쓰레기더미야 다 나에게 와라. 오오 온다. 오케이 저 하나 올라. 하나야? 오 온다. 오 좋아. 다음. 어 아이고 주체를 못하겠어. 아이고 어이구 어 너무 엄청 내 파워야. 엄청 내 파워라고. 어 큰일 뻔했구만. 아이고 일로 가야 돼. 네 이거 폭탄 죽는 것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 이거 되게 후진 것 같은데. 이거 네 개가 한꺼번에 안 빨아들여지네. 네. 그렇게 꼭 빙글빙글 돌아야 됩니까? 빙글빙글 돌고 여물져가는 저세원. 무난한 하루니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무난한 하루니 고마워요. 오 아니야 이제 좀 돼. 오 좋아 괜찮아. 손으로 한번 주워볼까? 어 그리고 폭파 기분 좋은 데미셔 폭파하기. 그냥 손으로 수집해볼까? 얼마나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우 음악이 좋구만. 꺼. 뭐 이상한 걸 토했어? 왜 녹색 액체를 토해요? 과학자는 원래 그런가요? 야 손으로 집는 게 훨씬 빠른데. 야 손으로 집는 게 훨씬 빨라. 근데 이거 77개 됐어요. 아니요 개수가 틀려. 개수가 틀려요. 아니 6개짜리구나 이거. 와 쫀다. 이건 1개짜리인데. 어 6개짜리. 아 얘네 이거 폭파됐다고 지금 여기서 싸우고 난리 났어. 자 헌 가구들도 가져갈 수 있다고? 네, 어 그건 알아요. 수집하기. 이것도 폭파해줄까? 이놈들이 어디서 연애질이야. 이것들이 어디서 연애질이야. 다 늙은 이 앞에서 이놈 자식들 받아라 이놈들아. 헤헤헤헤. 너희들이 과연 괜찮을까? 어딜 도망가? 아이 제자 걸렸잖아. 아이 이럴 수가. 아이 다시 떼버려야지. 아이 젠장.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또 당했어. 와우. 어 이 사람은 백구 주인이잖아. 백구 주인이다. 아 나 미치겠네. 아 어 얘 왜 날 싫어하지? 와 구유닛이다 이거. 아홉 개 들어있어. 어 얘 자꾸 나랑 싫어하는데.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폭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나? 너무 궁금하다. 네 씻고 가야지. 이 상태로 한 번 더 터지면 내가 죽는 거죠. 조심해야겠어. 야 벌써 지금 나 지금 쫓으면 야 좀 있으면 쫓아내야 될 지금 집사랑 너무 많이 친해졌어. 지금 나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야? 이제 쫓아내야 된다고. 어 마사지 부탁하기? 이것까지는 해야겠는데. 저기 집사님. 집사님. 네 주인님. 왜 그러시죠? 에 저 죄송한데 잠시 마사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초면에는 이런 부탁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워낙 오늘 어깨가 뻐근. 아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거든요. 자 어디 한번 뒤로 뒤로 도세요. 네, 아, 예, 이렇게요. 네, 아, 자 이렇게 토닥. 아이고, 예, 많이 먹자. 누가 또 게임 하니? 나만 내겨놓고 이 둘이 마사지를 하다니. 삐뚤어질 거야. 아이고, 그만해줘. 아이고, 나도 내 아들한테 마사지 해주고 싶다. 나도 내 아들한테 마사지 해주고 싶어. 그는 늘 다른 남자만 봅니다. 나한테는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입양된 아버지라고 괄세하는 건가? 아예 꺼. 저기 대화하기. 나도 같이 게임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겠는데. 내 아들이 아주 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 방송을 하는 BJ라서 저희 게임 방송 잘해야지. 아이고 어저께 디아블로를 시작했는데 직업이 뭐가 좋으려나? 아이고. 어 저기 혹시 직업이 뭐가 좋은지를 아시나요? 디아블로 3를 아드님. 그 제 생각에는 바바리안이었던 거. 그냥 악사하세요. 악마 사냥꾼 하시라고요. 딴 소리 하지 마시고. 게임 토론 금지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유 또 면박 줬어. 성격을 칭찬해 주겠어. 아 대도님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 통하고 있어. 통하고 있구만. 좋았어. 통하고 있어. 꽃을 준다면 어떨까? 낭만적인 빨간색의 꽃을 아드님에게 드리는 거야. 자, 아드님 사랑합니다. 오, 고마워요. 향기도 좋군요. 워. 아 피곤해하신다. 피곤하시는데? 네. 샤워하러 가겠어. 어, 이거 둘이 이거 너무 분위기가 지금 우린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이고. 에 그래요, 맞습니다. 미안해요. 아 잠복하기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왜 잠복하기가 안 될까? 잠복하기가 자꾸 취소돼요. 여기가 어디? 저 맵이 안 넘어가요, 절로. 저기가 어디야? 맵이 절로 안 넘어가는데 저기 어떻게 잠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안 되나 했더니만 다른 마을이야. 저 맵 끝이에요. 아 집사 삐졌어요? 아 이런. 아 외국이라고요? 아 진짜? 여행을 가야 돼? 어딘지 어떻게 알지? 야, 아 야 누가 또 게임하니? 아우 게임 야 게임 이름을 어떻게 없앨 수 없어요? 게임 소리를 줄이던가?
부동산 확인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뭐야 뭐야 아버지가 갑자기 양복을 입으셨어? 아니구나 실험복이구나. 아 없네 없어. 아이고 따로 살까 했는데 없어 없어. 아 미션을 확인해보라고? 어... 아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컴퓨터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이거 안되네. 연구해 연구. 발명해 발명. 기술 습득청에 뭐 어떻게? 지역의 한 사업가가 전 도시 규모의 거대한 차량 절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이것을 중단시킬 작정입니다. 우선 지역의 비즈니스 사무실 바깥에서 잠깐 잠복 근무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사무실이 이 맵에 없어요. 난쟁이 있어요. 귀여운 난쟁이가 아주. 어 애기 컸어요. 애기 컸어. 코너 속의 코너 난쟁이 가족. 여보 이제 너무 지쳐서 말도 안 나올 정도예요. 나도 그럽니다. 그냥 자빠져 누워있는 게 최고입니다. 배고플 땐 자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요. 아빠 그러다니 지금 영혼이 잠들게 생겼어요. 내가 이미 이렇게 컸는데. 코너 속의 코너 전화 왔다. 누구 전화지? 아 누구야? 전화가 와. 잠잘 때만 전화가 와. 여보세요? 아 잡담 나누자고. 아 마을 편집해서 추가하게 해야 된다고? 아 확장팩에 다른 건물이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요? 포기도 안 될 텐데 이거 나 막혔는데 완전히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취소했어 취소했어. 아 취소되는군요. 우클릭하니까 취소됐어. 아 취소가 되는군요 다행히.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추천 버튼이죠.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감사드려요. 즐겨찾기 버튼은 이제 우리 합격된 시청자들만. 저희 방 즐겨찾기는 함부로 누를 수 없는 즐겨찾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청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이제 방송 말미쯤에 아 오늘 시청자들은 합격이다 아니다 말씀해드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저희 방 즐겨찾기를 누르실 권리가 생기죠. 함부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르지 마세요. 즐겨찾기 누르지 마세요. 아직 이게 합격 안 되신 분들이 즐겨찾기를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이거 뭐지 이거? 구피 까르보나라. 새로운 탐정, 아 탐정 이제 슬슬 지겨워지는데. 아, 탐정 때려칠까? 탐정 때려칠까요? 이게 근데 이 심즈라는 세상에서는요, 도둑이 정규직이라서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맨날 출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둑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게 도둑에 가까운데. 도둑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도둑질이 정규직이야. 프리랜서가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프리랜서는 이제 일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일하면 참 좋은데 일자리 찾기를 좀 해볼까? 아 탐정 돈 많이 잘 벌어요? 아 영화배우도 정규직이야? 아 고개사 해볼까? 아 근데 지금까지 키우는 게 너무 아까워. 의료. 의료는 뭐야? 그럼 나중에 최후의 직업이 뭡니까? 최종 직업이 뭐예요? 의사야? 그냥 의사입니까? 최종 직업이? 요리도 있고. 아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과학은? 과학은 뭐야? 이건 뭐 무슨 우주선 만드나? 군대도 궁금하고 사실. 군대도 나중에 장군님이 되는 건가? 음악이야 뭐 이제 가수가 되겠고. 아 전문직에 소방관도 있어. 소방관 되게 싫어요. 소방관 힘들어. 우리 저번에 해봤는데 출근해야 돼. 이게 이제 프리랜서 일인데 고개사 뭐 유령사냥꾼 가수도 사실 괜찮거든. 가수도 노래 잘 부르거든요. 소방관 건축설계사는 뭘까? 진짜 건물을 짓나? 아 유령사냥꾼? 어 별로일 것 같아. 너무 깜깜할 때 그냥 탐정으로 가보자. 탐정 맨 마지막은 뭘까요? 경찰청장일까? 이 탐정에서 형사로 넘어왔거든 지금? 아 집 꾸미는 거 로딩 대박 길다고? 짜증나겠네. 일단은 그냥 하던 거 하자. 다른 직업을 하고 싶으면 한 명을 더 넣자. 아 이번에는 누굴 입양할까? 엄마를 입양해야 되나? 아 놀이방이 재미진다고? 아니야 여자보다는 새 남자라는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어. 새 남자 아들을 하나 입양할까? 손자까지 3대가 사는 걸로. 여자는 이제 서로 이제 좀 이따 결혼하면 되는 거니까. 아 삼촌 백수 삼촌 하나 추린 입고 다니는 백수 삼촌 하나 입양할까? 인스턴트 가족 아닙니다. 인스턴트 가족 아니에요. 계획적인 가족이 계획이 있어요 다 저희 가족은.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 셋 여자 셋까지는 좀 무리고 여섯 명 다 통제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빠랑 맞아 지금 친해지 그러고 보니까 아빠랑 친해지지 않았네. 집사도 여기서 잘 자고 있는데
집사가 아주 꽃미나. 집사 잘생겼어. 야, 안경 벗으니까. 야, 안경 벗으니까 영화배우 뺨쳐. 야, 얘 안경 쓰고 있을 때 되게 노땅으로 보였는데, 안경 벗고 나니까 완전 꽃미남인데? 네. 그죠? 오, 안경. 집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네요. 아, 나도 잘생겼어요. 나도 여기 봐. 이거 나도 여기 잘생겼다고. 이거 봐. 완전 훈남이잖아요. 아, 완전 훈남이죠? 이거 봐. 와, 살아있어. 얼굴이 좀 뭔가 잘생김이 딱 살아있죠? 아, 이거 아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돈 꼴레오네. 대부의 말론 브란도. 빠바밤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말론 브란도. 말론 브란도가 모델이죠? 우리 아버지는. 저 뒤에 까브리. 깨브리. 깨브리. 98봉님 감사드려요. 팬클럽 활동 감사드리고요. 어, 뭐야? 아이고, 또 터졌어. 아유, 이놈의 실험은 실험할 데가 없네. 아유, 실험을 성공할 데가 없어, 성공할 데가. 아우, 진짜. 또 씻어줘야 돼. 아. 이건 맨날 폭파되는 게 일이구만. 자, 씻고 자고. 네, 씻고 자요. 씻고 자야지. 깜댕 묻었으니까. 정말 나중에 씬봇 진짜 궁금하다. 씬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버지는 씬봇을 3개 만들면 25,000점을 받거든요. 이 씬봇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이가 아주 심지 전문가분들한테 내가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진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래요. 사람만 하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부마가 설치돼 있으면 발명을 못 한다고? 브루마이드? 아, 씬봇 시끄럽다고? 아, 이거 할아버지 침대 부러워요? 여러분들 이런 침대 원해요? 레이스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막 공주 침대? 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 난 부마. 아, 너, 야, 왜 부마? 아, 브로마이드를 원래 다 우리 신세대들은 다 줄여서 부마라고 부릅니다. 야, 그거 앨범 샀더니 소녀시대 부마를 주더라. 나 이거 다 이름 다 아는 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만 이거 아주. 노땅분들도 잘 모르셨어. 우리 또 신세대분들도. 여보세요? 아, 오, 지옥의 고위 정치인. 고위 정치인 아리엘레 첸이 내게 맡길 사건이 있대요. 우편물 사기와 관련된 것 같다고 하네요. 어, 드디어 이제 정계에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야, 나 이거 이제 점점 나의 탐정짓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 굉장히 유명한 탐정님이 돼가고 있죠. 고위관직에서 불렀죠. 야,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고위관리직 만날 때 이거 접대 잘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거 배우시고 오늘 이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고 가시겠네요. 예, 고위층 사람들과 대면을 할 때는 우리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제가 또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죠. 항상 이제 매너가 있게 젠틀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위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전 뭐 늘 만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 처음 만나시는 걸 테니까. 자, 가자. 어디 고위 정치인을 만나러 가볼까. 아, 안 꾸미고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평소 복장으로 이렇게 슬슬 하면 돼요. 네. 자, 어디 누구신가? 여기 정계 의원님 만나러 왔는데 이분이. 아이고, 의원님. 예, 절 부르셨다고 해서 또 왔습니다. 아이고, 그렇군. 우편물 사기. 예, 과도한 광고 우편물, 스팸 처리. 이거구만. 알겠습니다. 저한테 맡겨봐 주십시오. 제 의원님의 두 팔이 돼가지고 내가 의원님 절 좀 봐주세요. 아이고. 아, 의원님 바쁘셔서 가셨네 먼저. 아유, 그럼요. 아이고, 바쁘셔. 아, 바쁘실 수밖에 없죠. 우편물을 좀 조사해봐야겠구만. 아유, 당장 해야지. 제가 원래 정계 분들은 많이 바쁘십니다.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네. 어디 보자. 은밀하게 살펴봐야 돼. 스팸 우편물이 있는지, 김미영 팀장이 보낸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나의 맨눈으로. 내 맨눈으로 다 봐줄 거야. 어디 보자. 전기세가 두 달치 밀려 있구만. 어디 보자. 일단 챙기고. 아,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 차가 있다. 근데 훔칠 순 없어요. 뭐야. 다른 집들도 해야겠구나. 여기도 우편함 조사해야지. 네, 훔치지 말게요. 자, 빨리 뛰어가야 돼.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왔다가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금방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